울산에서 최고 권력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을 꼽으라면 고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씨의 별장이었던 육석정이 최근 허물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이후락과 울산의 깊은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담장은 끊어졌고 정원수는 잘려나갔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별장 육석정이 있던 곳입니다. 이름에 석자가 들어간 이후락의 숙백부 6명을 기리기 위해 이름 지어진 육석정은 1966년 울주군 웅촌면 석계마을 회야강을 바라보는 양지바른 곳에 지어진 뒤 70년대 후반까지 이후락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1년에 두어 차례 그가 이곳에 들를 때면 울산 유력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이후락은 어르신들을 위해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울산을 향하는 마음은 그 굉장히 가죠. 그래서 그 명절 되면은 꼭 그 웅촌 이제 생가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울산의 관계지인들 많이 만나셔서 울산을 걱정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정치사적 평가는 엇갈리지만 울산 발전 측면에서 보면 1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포항 등지와 공업단지 유치 경쟁을 벌일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설득해 울산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직접 수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네. 아무도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네. 네,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이제 포항하고 울산 뭐 이런 등지 많은 이제 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하게 울산을 이제 주장하셔가지고. 공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유경회를 통해 울산 공고와 학성고, 그의 호를 딴 신정고의 전신 우석고 등 7개 고등학교를 설립해 결과적으로 울산 교육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전 울산대학교의 전신인 울산 최초의 대학 울산공대 역시 그의 힘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업센터를 울산에 유치하다 보니까 공업 입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 공고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가 울산 공대를 또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 공대가 갖추어짐으로써 그러면 인재 양성도 해야 된다. 이 인문 분야에. 그래서 학성고등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권불 10년 1979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그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몰수당한 뒤 경기도에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이 무렵부터 육석정 역시 폐허로 방치되다 최근 팔린 뒤 철거됐습니다. 정주영과 함께 울산 발전사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그의 유일한 흔적, 생가 역시 지자체와 정재계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은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후락이 건립에 힘쓴 공업단지와 학교들에서도 그의 이름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재 전문가들과 문화계 인사들은 육석정이 사라지면서 울산 근현대사 핵심 인물인 이후락의 흔적이 없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